대둔산에 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잠깐 올라갔다 오려고 합니다. 케이블카 타고 1코스 마천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927m. 출발. 현재 창밖 왼쪽 11시 방향에 보이는 바위는 바다만 보고 있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동심 바위로 원효대 사마저 사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사흘을 머물며 전라도의 산 크게 무찌르고 살아한 방군의 혼이 가해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올라가 봐야죠, 이제. 구름다리 쪽으로. 아, 계단이 은근히 힘드네요. 구름다리. 쏟아질하고 이렇게 가단 말이야. 아, 다 쐬라 무작위 입고 들어. 삼선 계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선 계단.
엄청 미끄러. 경치 진짜 좋습니다. 계단이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꽤 많아요. 심하게 안 들려.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200m 남았네요. 나 가방밖에 안 보여. 야, 우리 네 명만 찍어보자. 아니야, 빨리 마스크 해. 새들이 꽤 많아. 케이블카 타러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언제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지?